하반기 때 제가 강의를 하는 게첫 번째는 총정리 문제풀이 반이고요. 총정리, 핵심 총정리 문제풀이 반이에요. 문제풀이 반. 이거를 제가 토요일 날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지어서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영역별 기출 문제 풀이반을 분석반이죠, 이거는요. 분석반을 하는데 요거는 완료된 강의거든요. 태블릿 PC를 제가 작년에 낑낑거리면서 다 녹음을 다 해놨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작년 선생님들도 되게 좋았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선생님도 한번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거 다 소화는 못 시키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렁설렁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좀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하프 모의고사 반. 의 고사 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찍어놓은 강의가 이거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도별 기출 문제가 또 있어요. 기출이 두 가지죠. 연도별 기출 문제 분석반. 이거는 제가 저번에 조금 약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201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있거든요. 2024년은 아직 없는데 이거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또 이제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도 2024년도 건 없는데 제가 이거 채워서 넣어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024년은 제가 이거 이제 그 전자책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비용이 있을 거예요. 비싸지는 않은데 이제 한 해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전자책 해드릴게요 했는데 아직 제가 이거 교정을 다못 봐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종강하면은 다음 주쯤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교정 봐가지고 넘기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강의가 네 가지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강의가 요거랑 요거예요, 선생님. 총정리 문제 풀이반하고 영역별 기출 문제 분석반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정리 문제 풀이반은 선생님들 복습, 이론의 복습과 그다음에 심화 내용을 약간 붙여드려요, 선생님들. 심화 내용은 별거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핵심 내용에다가 살을 좀 붙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용어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조금 더 붙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가 대부분 이렇게 표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표형식으로 돼서 암기하기가 되게 쉽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테나도 좋은데 아테나도 간략하게 되어져 있는데 표형식으로 보면 선생님들도 느낌이 달라가지고 더잘 외워진다. 새로운 형태니까 좀 약간 좀 새로운 걸좀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건데 선생님들이 이런 형태를 이제 표형식으로 보니까 사실은 막 울퉁불퉁하게 응용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적으로 두는 거는 이제 6, 7, 8월에 이거 6에서부터 8월이죠? 6월에서부터 8월에 우리의 교육 목표는 그래서 이미 공부했었던 것에 복습에 방점을 두지 응용하는 데 방점을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생님들이 복습을 한번더 해서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어떻게 응용 그렇게 심하게 응용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응용이 나오더라도 다 푸실 수 있거든요. 다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게더 중요한데 응용 문제는 즉 모의고사, 모고 형식의 문제잖아요, 선생님들의 문제죠. 네, 모고 형식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선생님들. 보세요. 총정리 문제는 총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소에 그 관계에 있어요, 선생님들. 총정리가 높으면 응용이 떨어지고, 응용이 높으면 총정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를 하면은 응용의 내용은 많지만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는 할수 없거든요. 한두 개 개념밖에 못 물어봐요. 근데 총정리에서는 하나의 내용에서 뭐 6개, 7개 개념 나오면 걔네들을 쫙한 번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양이 더 많거든요. 공부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6, 7, 8월에 이런 형식을 저는 취하고 있고요. 응용의 형식은 응용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으로 혹은 하프 모의고사로 요거로
선생님들이 다 보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다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하프는 제가 만드니까 이건 뺄게요. 일단 좋은 문제 나중에 이거는 보시고, 기출이 사실은 되게 좋은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통해서 응용하는 게 좋지, 막 이렇게 잡다구리야 막 이런 거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선생님도 개념만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문제를 막 다양한 문제 푸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을 막 스터디 하셔가지고 막 논술 문제 주제 같은 거 많이 쏟아내도 맞추는 경우가 없으세요, 선생님들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응용을 해도 기출하고 똑같이 응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거를 딱 맞추긴 힘드니까 얘는 그 형태로 응용하지 않으면 다 말짱 꽝이에요, 선생님들 응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형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응용의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그죠? 모의고사, 그죠? 9시월 모의고사 때는 제가 모고 문제 형태, 모고가 7회차까지 있거든요. 7회차가 그러니까 많아요, 선생님들 문제가. 이것만 해도 응용 충분히 하고, 나중에는 7회차 다 나오지도 않아요, 선생님들. 더 이상 필요 없어가지고, 막 7회차 응용 필요 없어, 이제 다 된다, 막 이러면서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회차만 해도 돼요, 모고는. 사실 5회차 정도만 하면은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응용의 연습이, 답안 쓰기 연습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2회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된다. 왜냐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고, 실제로 답을 쓰거나, 문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을 쓰거나, 혹은 내가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알뜰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합격한 선생님한테 계속 설문조사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선생님들한테 어떤 강의가 제일 도움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다 이거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총정리 문제풀이 강의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외우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외우기에는 이 표형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때 그죠? 총정리 문제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들? 그죠? 총정리 문풀. 문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은 문풀 예습이에요, 선생님들. 문풀을 예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쯤에, 수나 목요일 날쯤에 이제 기출, 영역별 기출에 문풀 할 거의 분량의 그 기출 분석, 영역별 기출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기출 강의를 들어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 영역별 기출 강의에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 선생님들. 얘를 예습합니다. 기출 강의에 예습. 이렇게 하거든요. 예습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문풀을 배웠어요. 그럼 일요일 날은 문풀의 복습이에요. 그죠? 복습. 그다음 월요일도 복습하겠죠, 선생님들. 월요일이나 보나 복습을 해요. 화요일은 쉬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부족한 거더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이제 월화까지 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가 사상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사상사 공부하면 수요일 날, 네, 일단은 이 문풀에 나갈 게그 주에 사상사라고 지금 진도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습할 때는 사상사 예습하시면 되죠. 사상사 예습인데, 굳이 예습을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전 예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복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사 예습을 아테나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이제 그 예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기출 강의를 들으세요. 영역별 기출 강의를 들으시고, 이날은 문풀의 예습이기도 하지만은 기출 강의의 복습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복습. 그다음에 이때 사상사 예습, 사상사 기출, 사상사 복습이자 문풀 예습. 나 사상사 문풀 풀죠? 풀고, 그다음에 이때는 사상사 복습하죠. 그러면은 한 주에 사상사를 몇번 돌리는 거죠, 선생님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사상사 혹은 수학을 다섯 번 복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처음에 예습할 때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서 보충하고, 여기서 좀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하고, 이날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하고, 이날 부족한 거 이날 보충해서 계속적으로 덧붙여서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면
이 사상사 틀릴래야 틀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죠. 대신에 밀리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 이 한 주 밀렸다. 또 막 나가. 또 막 만두가 계속 나와요. 만두가. 그죠? 일주일에 엄청난 만두가 나오기 때문에 먹기가 버겁다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이제 영역별 기출하고 이 복습하는 금요일날을 이틀 잡아도 되죠. 그럼 얘를 조금 당겨서 강의는 수요일날 듣고 목금에 복습을 해요. 그죠? 기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복습 겸 문풀 예습한 다음에 토요일날 문풀하고 강의 쫙 들으시면 머릿속에 완전히 뭔가 딱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통찰이 딱 생기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게, 이것이 바로 임용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든다고 하거든요. 문제야, 와라. 내가 다 풀어줄게.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변해요. 선생님들이 눈빛이 쫙 이렇게 변하면서 한 7, 8월 되면 눈빛이 쫙 변하면서 저를 쳐다볼 때 이제 선생님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런 눈빛이 이제 거만한 눈빛. 지금은 상당히 겸손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거만한 눈빛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물론 혼자서 하셔도 되는데 강의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은 딱딱 그 계획이 맞춰지니까 공부하기 조금 따라오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다음 하프모의고사반 얘는 격주해야 할 거거든요. 격주. 격주로 할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없었는데 총정리 문풀이 이렇게 표 형식이라서 선생님들이 응용 문제 많이 풀고 싶어요 해서 이제 한 해만 했는데 한 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술하고 논술반의 연장이다 생각하시면 논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식이 한 다섯 문항 정도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선생님들 풀 시간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한 두 시간 정도 설명 드리고 이 정도 해서 짧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태블릿 PC로 할 길을 샜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제가 문풀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고 태블릿 PC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반도 요거는 90월에 사실은 시작해도 되거든요. 90월에 해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 90월에 하세요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이것도 양이 많잖아요. 한 회 한 회 양이 많아요. 그래서 90월에 하니까 뒷부분에 좀 못 풀었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빨리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쉬지 마시고 연도별 하나씩 쉬는 날 생겼잖아요. 아까 화요일에 쉬는데 이날 이제 연도별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이제 가시면은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바쁘게 보내시는 게 좋거든요. 6, 8월에 막 정신없이 일단 바쁘게 막 몰려가지고 너무 널널하게 보내면은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막 이제 몰아치면서 나 죽었다 하면서 그죠? 곰 우리 아까 숙목구 그 동굴에 있었던 난 곰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몰아치시면서 6, 8월 하시면은 왜냐하면 몰아칠 수가 있는 게 1에서 5월 우리는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때 몰아쳐도 그렇게 부담은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5월 동안에 한 3일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 6, 8월에서는 하루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선생님.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세요. 공부하기 전에 넘어가세요. 한 게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그죠? 다 뜯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서 다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6, 8월하고 시험 보러 갈 것도 아니에요. 90월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6, 8월도 하기 싫으면 좀 넘어가도 돼요. 배짱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제 90월에 가셔가지고 모의고사 보면서. 왜냐면 또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90월은 매주 이제 모의고사만 보지, 뭐 새롭게 진도 나가거나 외울 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해요.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하니까. 뭐 이제까지 내가 막 공부 안 하고 놀았다 그러면은 잘 노셨어요. 선생님들. 괜히 안 놀고 공부 괜히 너무 많이 하다 슬럼프 오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처음에 항상 저희 학생들이 5월달까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르다가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뭔지 딱 구조화가 머리가 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단 재료는 다 사놨다. 지금 마트 갔다 와가지고 재료는 다 사놔서 6, 8월에 이제 요리를 만드는 시기인데 6, 8월의 요리는 처음에 실패하는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 보면 그다음 9, 10월에 좋은 요리를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 음식도 못하는데
그 재료도 없어요. 실제 집에 뭐 재료가 있어야 뭐 섞는데 뭐 이렇게 봐도 아,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어디서 사오냐 막 이렇게 해서 못 만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멸치볶음은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제 아몬드가 들어간 멸치볶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봐야 돼 했는데 오 진짜 처음에는 완전 시커멓게 다 태워버렸어요. 선생님들 레시피 보고서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 뭐야 다 태웠어 이러면서 막 불나면 막 이렇게 하다가 두세 번 하니까 그러면서 나 알겠더라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조절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먹고 하는 게 6, 8월이다. 그다음 재료 사오는 게 5월 달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시행착오 아주 많이 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영역별 기출 문제를 1월서부터 5월까지 요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기출에 대한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결을 하실 수 있어서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저는 처음서부터 기출은 안볼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출을 보면은 기출에 나온 것만 보게 돼요. 그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점수 받는데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없으면 기출부터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일단 본 다음에, 그다음에 기출로 좀 좁히고, 문풀로 좀 좁히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반드시 보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 8월서부터 기출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